위에서 아래로 눌렀다가 놨다가 눌렀다가 놨다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 해야 젖이 내릴 거예요. 한번 제가 젖이 내리게 해보시죠. 왼손으로 드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지가 않아요. 네. 처음 짜시는 거죠? 네. 미순아 나야. 우리 잘하자. 다섯 살이고요. 다섯 살이야?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원래 거부 없잖아요. 아, 제가 이렇게 좀 만져드릴게요. 네네네. 어우, 잘하시네요. 어머. 나오고 있죠, 지금? 꺼집지 말고. 많은 양이 쭉 나오진 않네요. 원래 이제 좀 굵게 나와야 됩니다. 저기 지금 계속 출러. 빨리 짜줘. 나는 좀 무섭긴 해. 미순아. 그치. 우리 미순이. 저쪽에. 미순아, 사랑해. 미순아. 아이고. 기집애, 성칼이 있어. 다리 아파서요? 그렇죠, 그렇죠. 미순아, 문세 오빠가, 문세 오빠가 짜줄게. 미순아, 나야. 나야. 아까 그 오빠라고 얘기해요. 아까 맨 처음에 짰던 오빠 알지? 어이, 좋다. 어이, 잘하네. 아니, 사장님은 네. 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되세요? 올해 36입니다. 네, 목장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목장은 살아있는 동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장을 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우유를 또.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달력에 다 검은 날밖에 없습니다. 빨간 날이 없어요? 그렇죠, 빨간 날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목장을 기피 해요.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서 하지 않는 한 목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시고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내는 싫어하겠어요, 가족들이랑. 아니, 더 좋아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거의 다 짰잖아요? 너무 많이 하셨네요. 아,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옛날에 기계가 없었을 땐 사람이 다 짰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으로 다 짰어요. 사람이 다. 네네. 이걸 어떻게. 그지. 이해가 되지, 너도. 아, 예전에는. 얘가 봐. 이렇게 많이 소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와, 옛날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계시면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하루에 5, 6마리밖에 못했어요.